설립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공정해요동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설립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설립초는 해서 거가 필요한 신은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실을 발라낸 오미 한 근을 초 다섯 대의 하룻밤에 담근다. 2. 이를 볕에 말리고 다시 초에 담가 볕에 말리기를 초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 후 가루로 만든다. 3. 가루를 다시 초에 담갔다가 쪄서 가시엿밥 거기 환을 지어준다. 3. 4. 한두 알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곧 좋은 초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천리식초 만드는 법 천리식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황자 누룩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황삼초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삼복 중에 진창미 묵은쌀 해서 이 맛은 지극히 오묘하다 해서 거가 필요 상세하니까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황자 누룩 만들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식초 만들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4단계까지 되어 있고 항아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연적으로 발효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그릇 항아리 명주 천이 필요합니다.